보여지죠? 네, 그러고 들어오네요. 들어오는데 아, 저 SUV 차량 때문에 저 뒤에 차량이 차량, 피해 차량은 택시를 못 봤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못 봤는데 갑자기 나타났다. 네. 그리고 너무나 가까이 나타났을 때 피할 수도 없다. 네. 예상 못했고 피할 수 없었고. 그럼 100대 0. 그렇습니다. 100대 0입니다. 진출로를 놓치면 다음 진출로로 나가야죠. 네, 이번 영상을 여기 옆에 보이시죠? 아이고. 아이고, 예, 예. 발생이네요. 제일 많이 다친 것 같죠. 네, 아프네요. 많이 아픈 것 같네요.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던 차량이 지나가던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인데요. 변호사님, 이런 네. 경우에 보면은 운전자가 100% 잘못한 거 아닌가요? 어, 왜요? 자전거가 나오는 걸 확인도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하.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 탄 학생도 잘못한 게 있어요. 상당히 있어요. 뭘 잘못했나요? 자전거도 차예요. 도로교통법상에. 네. 지금 버스는 이렇게 가고 있죠. 오른쪽으로. 네. 근데 자전거는 어디서 왔어요? 반대로 오고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역주행 아닌가요? 아, 맞아요. 역주행이에요. 네. 자전거는 차, 자동차랑 똑같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예. 저 학생은 거꾸로 왔어요. 네. 차가 좌우를 살피지 못한 잘못도 있지만 네. 자전거가 역주행한 잘못도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잘못한 거예요. 예. 그렇다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네, 저런 사례에 대한 사건들은 네, 법원의 결정에 여러 건 있는데요. 자전거와 자동차는 둘 다 똑같이 잘못했다. 아. 50대 50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변호사님, 네. 그러면 저 학생은 다친 거 반밖에 치료비를 못 받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치료비는 다 대줍니다. 치료비는 다 대주고요? 일단 사람은 살려놓고 보자. 아, 치료는 해놓고 그리고 나머지 보상은 나중에 얘기하자. 그래서 저 치료비는 다 대주고요. 또 자전거 망가진 거 반만 물어줍니다. 오. 그리고 또 자동차도 망가졌잖아요. 네. 그건 자전거 저 탄 학생의 아버지가 물어줘야 돼요. 아버지가요? 네네네.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으니까. 아유. 네, 이번 영상 보시면요. 앞 차량이 조금씩 후진을 하다가 부딪혔어요. 근데 아, 이제 후진이 아니고 차를 민 것 같네요. 네, 네. 앞쪽에서 차를 밀어서 부딪힌 경우인데 다시 앞으로 밀고 있죠. 저 아저씨가 차를 밀어서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아, 좀 뒤쪽 차라고 간격을 좀 보고 밀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제 살짝 네. 아, 뭐 가볍게 접촉을 했어요. 자, 저럴 때 누가 잘못했을까요? 민 사람의 잘못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차를 밀 때는 그 뒤에 있는 차하고 공간을 보고 밀어야 되고요. 아, 공간이 부족하다 싶으면 그 뒤에 차를 밀어놓고 그 다음에 밀어야 되죠. 네. 아, 저 사고는 저 차를 민 저 아저씨의 100% 잘못입니다. 차량을 밀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저절로 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경사진 곳에 네. 차를 세우면서 이 사이드 브레이크 안쳐놓으면은 슬금슬금슬금 약간 밀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어, 그건 그 사람 100% 잘못이에요. 아, 그 차를 세울 때는 안전한 곳에 세워야 되죠. 그렇죠. 네, 안전한 곳에 그리고 경사진 곳이라면은 사이드 브레이크가 땡기거나 또는 풋 브레이크 밟아놓고요. 네. 그리고 그러고도 뒤에 보임목 같은 걸 해놓는 게 안전하죠. 앞에서 차를 민 사람이 그냥 확인을 하고 네. 가버렸어요. 네. 이런 경우는 뺑소니 아닌가요? 뺑소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뺑소니는 차를 운전하다가 부딪혔을 때 뺑소니 여부가 문제되는 겁니다. 왜요? 근데 저거는 차를 운전한 게 아니죠. 네. 밀다 그랬죠. 민 경우죠. 실수죠. 네. 실수로 저렇게 된 경우는 뺑소니는 아니고요. 대신 민사적으로 책임 100% 져야 되겠죠. 네. 사고를 겪으신 후에 과실 비율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 저희에게 의뢰해 주세요. 저희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 돌아가신 어머니의 장례를 다 치르지 않고 부의금만 들고 사라진 삼남매 이야기가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 삼남매는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직접 만나봐야지 그 이야기를 알 수 있을 텐데요. 모닝와이드에서 단독으로 만나봤습니다. 지난 5월 황당하고도 기막힌 사건이 한 장례식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안치실에 계신가요? 안치실에?
고인의 장례를 치는 이들은 바로 고인의 세 명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도 왜 어머니의 시신을 찾아가지 않았는지